순천시와 광양시의 인구수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크게 요동칩니다. 지난해 말 두 달 동안 순천에서 1,400여 명이 줄었는데 반대로 광양 인구는 크게 늘었습니다. 이는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간 경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. 지자체마다 인구수에 민감한 이유는 조직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인구 15만 도시는 실국을 4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인구가 15만 밑으로 내려가면 구성원 100여 명이 넘는 실국 하나가 줄어듭니다. 인구 15만과 20만, 30만 등 구간별 기준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인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. 더 큰 이유는 인구수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정부는 일반 행정과 문화 환경, 사회복지와 지역경제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을 측정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가운데 12개를 인구수로 평가합니다. 이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구나. 그래서 좀 더 지방교부세를 많이 줘야겠다.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인구를 좀 더 많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들을 상당히 과열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인구 감소는 지자체 예산과 조직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를 탓하기 이전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국세를 지방세로 좀 더 많이 넘겨주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요즘 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지방분권 그리고 재정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될 문제입니다.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.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헬로 TV 뉴스 성정환입니다.